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는 구니TV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어 은퇴했을 때 보유하고 있는 내 집을 팔고 월세를 사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영상은 노후 자금이 충분한 상위 10% 내의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은퇴 후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노후 자금이 충분하지 못해 불안한 사람이 3억 원 정도 하는 집이나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을 때 집을 파는 것이 좋은지 그냥 그곳에 사는 것이 좋은지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가구당 순자산 중간값은 약 2억 2,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은퇴 이후 자산이 중간 정도에 위치한 사람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사는 집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내용이므로 참고만 하시고 판단은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3억 원 정도의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은퇴한 사람이라면 굳이 집을 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집은 자산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가치 또한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 평생 남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자기 집이 있다는 것은 큰 위안이 됩니다. 지금 현재 노후 자산이 부족하다 하여 집을 팔고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당장은 목돈이 손에 들어와 통장 잔고가 늘어나겠지만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매월 월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통장 잔고가 계속 줄어듭니다. 가령 병원에 장기 입원해서 집을 비우더라도 월세는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둘째,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던 자산 가치만큼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집을 팔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세금으로 제법 많은 돈이 나가게 됩니다. 넷째, 살고 있던 집을 팔면 당장 통장 잔고는 늘어나겠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함께 늘어납니다. 내 집이 주는 안정감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오랫동안 살던 곳을 떠나 낯선 곳으로 이사를 갈 경우 적응하는 게 매우 힘듭니다. 가깝게 지내던 이웃과 떨어져 사는 것은 고령자들에게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여섯째, 임대주택은 내 사정이 아니라 주인의 사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집이 불편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고칠 수도 없습니다. 사정이 생겨 이사를 가라고 하면 다른 곳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고령자들은 아파트에 산다면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집 안에는 높낮이의 단차를 없애고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이라면 마음대로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일곱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임대주택을 빌리기도 힘듭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새들어 사는 사람이 고령자인 경우 살다가 사망할 수도 있고 치매 등으로 인해 집세를 제때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임대하기를 꺼립니다. 은퇴 이후 집을 팔았을 때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는 목돈이 들어오는 장점에 비해 지금까지 열거한 단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집을 파는 것은 좋은 방법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노후에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내 집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구니TV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